경상북도 동해안 최북단에 있는 울진군. 울진은 본래 울진군과 평해군이 합군한 곳으로 1914년 두 군을 합하여 울진군이 되었습니다. 울진은 고구려의 우진 야현이었으며 통일신라 때 울창할 울과 보배 진을 써 울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곳에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뛰어다니며 인구 4만 8천 명의 작은 도시인 울진군을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전창걸 울진군수를 만납니다. 아직 새벽의 여명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입니다. 공무원들의 아침 출근 시간은 9시. 하지만 그가 울진 군수가 되고부터는 늘 이 시간이면 집을 나섭니다. 뭐 내가 화려하게 살고 뭐 이렇게 하는 나는 살고 싶지는 않아요. 그 주어진 환경에서 하루를 24시간을 알뜰하게 쓸 수 있는 이 인생을 이렇게 목표가 나름대로 이렇게 뭐 정해졌으면은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다. 코로나 때문에 노래 교실이 이쪽으로 가는데 마스크 시가 아마도 어머님이 코로나 때문에 중단된 노래 교실을 다시 열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모처럼 왔다. 그렇죠. 모처럼. 얼마이시다. 안녕하세요. 아예 반갑습니다. 코로나 이후 자주 찾아오지 못한 새벽 어시장에 많은 이들이 모처럼 얼굴을 보며 반겨줍니다. 밤새 조업을 마치고 새벽에 들어온 생선과 해산물들이 경매를 시작합니다. 죽변 항해 명물인 문어를 사기 위해 상인들이 위판장에 모였습니다. 명수, 자, 온달이 13시입니다. 온달이 13kg. 예, 자, 온달이 13kg. 자, 명수합니다. 자, 온달이 13kg. 자, 온달이 13kg. 자, 지금 온달이 합니다. 경매사의 높고 카랑카랑한 목소리와 중매인들의 분주한 손짓과 몸짓이 어울려 문어 위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35,900. 5번. 자, 8kg. 자, 가다리 8kg. 이때 문어 한 마리가 탈출을 시도합니다. 그때를 틈타 다른 녀석들도 탈출을 시도하려고 몸을 움직여보지만 몇 발자국 못 가 붙잡히고 맙니다. 좋은 물건을 좋은 가격에 사기 위한 날카로운 눈빛들이 여기저기서 번뜩입니다. 고기가 이래 없어가지고. 요즘엔 바닷물 온도가 차서 고기가 잡히지 않아 어획량이 줄어 어시장에서도 많은 고기를 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이 새벽에 여기 또 어시장에 어떤 일로? 예, 지금 요즘 미역철에는 고기가 많이 안 납니다. 안 나서 요즘 어민들이 많이 실험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번 현장을 나와봤는데 정말 고기가 안 나네요. 안 나오고 사실 고기도 계절이 있어요. 요즘 물살이 차갑기 때문에 예, 고기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지 잘 안 하는 그런 시기여서 고기가 많이 안 잡힙니다. 오늘 그래도 문어가 이렇게 잡혔는데 옛날 같았으면 이게 상당히 비쌀 건데 요즘은 그래도 명절이 없고 이러니까 예, 문어값도 많이 좀 싼 편이네요. 보니까 예. 이거 다 샀는겨. 이거 사야 돼. 와, 이거 뭐. 이게 많이 다 파요, 이거, 하루에. 감사합니다. 매일 어? 팔아야지, 매일 팔아요. 하여튼, 뭐, 싹쓸이야, 싹쓸이. 우리 대장이 안 오면, 뭐, 싹쓸이 할 사람이 없다.
혼자 애쓰시는 분을 보면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격 탓에 장갑을 끼고 본격적으로 일을 거둡니다. 아유, 이거 공손님 옷걸이야. 신발 버리면 안 돼. 다른 건 괜찮이더만. 오늘 장날이라고 이렇게 많이 산대요. 네. 오늘 업자이라고. 아니, 매일. 아, 매일이래요. 그래도 많이 사는데 오늘 더 많이 사는 것 같아만. 오늘 짜이잖아. 그러게 장난이다. 리어커를 잡고 있는 폼이 자연스러운 게 한두 번 해본 자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곳에 오면 왠지 즐겁고 웃음이 계속 나오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오늘요. 네. 오늘이 업장이지. 아, 오늘이 장날이에요? 예, 예. 아, 그래서 이렇게 많이 사신 거예요? 아니요. 이렇게 매일 이 정도 거지. 교수님 자주 계세요 여기서? 여기서 자주 뵙죠. 그럼 자주 이렇게 끌어주고 또 일하는 것도 도와주시고 그러네. 예, 예. 오늘 요즘 어떠세요? 안 돼요. 아, 잘 안 돼요? 예. 그래. 먹이가 없고. 경제가 다 돌아가야 될 텐데. 근데 생선값도 없고, 배 사람들도 살아야 되고. 어쨌든 이번에 오늘 이거 고기 다 파세요? 모르겠어요. 팔아봐야 돼요. 예, 다 파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니야, 아니야. 에이, 그러면 얼마 좋게요. 어려운 시기에 모두들 힘이 든 모양입니다. 참가재미 경매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19만 차. 19만 차. 자, 99번. 99번. 자, 보세요. 자. 예. 자, 네 개다. 자, 네 개다. 자, 더 없어요. 더 없죠. 자, 옴. 가재미라 이거 가재미. 가재미 참가재미. 우리 참가재미. 오케이. 오케이다. 그래도 심심해 놓이기는 나오긴 나오네. 어, 다시 안 나올 것 같지만. 아이고, 어딨어요? 아이고, 우리 천재가 너무 고기가 안 잡혀서 나도 모처럼 나왔다. 예, 예, 뭐, 나오기에는 뭐, 고기가 안 잡힌다 이래가지고. 그래, 요즘 못다리 때문에, 못다리 때문에 내륙으로 다녔어요. 그래, 이게 못다리 많이 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예, 그제 이제 못다리 다 끝나고. 어, 이제 또 일로 나왔어. 하마 첫 모내기 했니다. 아이고, 하마. 어제, 온정에. 네, 모내기 했어. 그리 못다리 하면 얼마나. 그리 농민들은 농민들이 하는 일이 따로 있고, 요 또 어민들은 어민들 하는 일이 다 틀려. 네. 한 마리 3,500원입니다. 자, 넘죠. 자, 19만 천. 19만 천. 자, 99번. 99번. 자, 보세요. 자. 가격이 궁금한지 은근슬쩍 어깨 너머로 가격 적는 걸 지켜봅니다. 소자 네 개다. 네 개다. 네 개다. 이게 또 떠들이다. 참가재미 가격이 만만치 않은 모양입니다. 매일 새벽에 나오세요? 아니. 뭐 매일은 안 나오지만 계절별로 좀 틀립니다. 요즘은 고기가 많이 안 잡히니까 좀 뜸한. 그리고 오징어 철이라든가 방어 철이라든가 이럴 때는 또 가을이나 또 여름에 오징어 나올 때 이때는 또 거의 매일 나오죠. 나와서 이제 시세라든가 그다음에 양이라든가 또 서울에서 이렇게 멀리 이제 수송하면 또 서울의 시세도 좀 알아보고 예, 그래서 이 실정을 알아야 어민들의 마음을 아니까 그래서 이렇게 현장에 좀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방금 조업을 마치고 들어온 배에서 생선을 내리고 있습니다. 큼지막한 대방어와 우럭이 잡혀왔습니다. 하지만 양이 역시나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현장에 직접 나와 어민들의 이야기를 통해 시장에 돌아가는 이야기를 듣고 어민들의 어려움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해줘야 하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거 청어, 청어. 그 전에 해군 정보 하실 때배 타고
많이 다니셨대요. 아, 배 타고야 많이 다녔죠. 근데 이런 우리 그때는 뭐 경비를 하니까 경비만 하고 예, 어선들을 이제 보호하고 이런 경비만 셨지 고기 잡는 거는 잘 모르죠. 그런데 이렇게 그 시절이 그립진 않으세요? 예, 새벽에 나와서 배가 이래 쫙 들어오면은 배를 몰고 한번 나가고 싶어요. 예, 그럴 때 우리 뭐 데이 때 그 PK 정장을 했기 때문에 나는 서해에 나 있었는데 서해. 예, 그런데 서해하고 홍도 쪽에 그다음 백령도 이쪽으로 나는 경비를 나갔는데 배 몰고 싶어요 새벽에 나오면. 예, 특히 이제 큰 배들, 예, 큰 배들 보면은. 새벽 어시장 일을 마치고 바로 향한 곳은 울진 국민체육센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오랫동안 문을 닫았던 생활체육센터들이 방역 준비와 소독을 마치고 문을 열어 이제는 철저한 개인 방역만 지키면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일은 운동을 못하지만 틈 나는 대로 출근 전 이곳에 들려 배드민턴을 치는 것이 하루 중 얼마 안 되는 유일하게 갖는 개인 시간입니다. 지금 배드민턴 하러 갑니다. 네. 매일 아침에 오십니까? 예,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이렇게 예, 옵니다.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중에 한 번 오고 평일에 예, 그 간부 회의 없을 때 예, 그럴 때 한 번 오고 그래 일주일에 한 두 번 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곳에 오면 잠시라도 일상적인 모든 걸 잊고 마음껏 웃을 수 있어 좋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도 없고 심각한 이야기도 없으니까요. 그냥 뛰고 치고 달리는 가운데 일상의 희노애락을 느낄 수 있어 이곳이 참 좋습니다. 허우 살만히까지 뭐 쓰러져. 82kg 나온다 아직도. 82kg는 딱 보기 좋은데 뭐 나도 죽겠다 야 오늘 오랜만에 나오겠지 난 자네보다 2kg 더 나와 87kg에서 키가 있잖아 내보다 한 1cm 큰 것 같은데 자네 키 얼만데? 70 아이고 자네 나 따라 안 차려본다 그러니까 1cm는 더 크다 이거 한 10년은 더 커야 내 키 따라 이번에 비올 때 나 아 맞아 쇼를 해야 돼 반갑습니다 어이 살살 때려 물이 시끄럽겠다 아이고 아이고 몸도 풀었겠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야, 이거 한 번 더 밥이다.
오늘따라 상대팀이 봐주는 걸까요? 계속 점수를 내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오늘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 25, 25. 세트 많고요. 25, 25. 지금 몇 점 있지요? 25대 25. 25대 25요. 어? 마루타 된 거야? 이기셨습니까? 예, 모처럼 한데 봐주네요. 우리 홍 여사님이, 우리 홍 반장님이. 근데 아, 실력이 대단해요. 우리 배드민턴 창시자 홍봉래 반장님. 예, 그래서 오늘 봐줘가지고 모처럼 왔다고. 봐줬어. 경기하시면서 계속 한번 봐줘, 한번 봐줘 계속 말씀하시던데. 예, 근데 모처럼 왔다고 좀 봐달라 했겠네. 안 봐줄라 하는데. 그럴리가. 마지막에 가서 봐주네. 마지막에. 저 평소에 또 존경하시는 분이고, 또 운동 좋아하시니까 운동장에서 자주 뵙게 됩니다. 어떠세요? 배드민턴 잘 치시는 것 같아요? 실력은? 제가 봤을 때 중급. 중급. 그래서 경기할 때 계속 연령으로서는 상급이죠. 연령으로서는 계속 뭐 군수님이 한번 봐달라고 계속 사정하시는 것 같은데. 우스갯소리죠. 항상 봐주는 거 그런 경선, 거 없어요. 경선한 표현. 뭐 모든 게 운동 다 잘하시는 것 같아. 테니스도 잘하시지, 골프도 잘하시지, 해병대 출신이고 수영도 잘하시지, 배구도 잘하시지, 마라톤도 잘하시지. 이지방 이지방. 배드민턴으로 전체 거를 평가한다면? 유창근을 참고하면 배드민턴은 그 뭐랄까 생명? 생명? 그 정도 아닐까? 생명? 여튼 최고야. 우리 모두 일주일에 한 번 있는 간부회의. 이번 주는 특히 만 75세 이상, 관내의 어르신 2,619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앞두고 사전 모의 훈련 등 안전한 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기관과 부서들이 협력해야 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75세 이상, 80세, 뭐 85세 되는 그런 분들도 오고, 건강한 분도 오지만 또 몸이 불편한 분도 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뭐 우리 유치회라든가 열악계라든가 하여튼간 우리 부모님하고 오후에는 우리 그 안내하는 분들이 친절하게 그 다음에 그 편안하게 그래 해줘야 맞는 사람, 나이 드신 분들이 안전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예방접종에는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분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대해야 한다고 몇 번이고 강조하며 회의를 이어갑니다. 오늘은 죽변면이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업인 안전교육이 있는 날입니다. 어민들을 일일이 만날 수 없으니 이런 자리가 있으면 빠지지 않고 들려 어민들을 격려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어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리에서 등교. 예. 예, 예,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예. 아이고. 뭐, 고기 많이 잡는겨? 요즘 뭐, 까지면 좀 잡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좀 낚시가. 예, 예, 예. 한번 예. 보이셔. 예. 엉덩이를 들었습니다. 팔꿈치를 쭉 펴었습니다. 어업인 안전교육은 바다에서 조업 중 당할 수 있는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받는 매우 중요한 교육입니다. 평소에는 좀 만나기가 어렵잖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네, 그래서 이 기회 아니면은 뵙기가 어려워서 오늘 이렇게 왔습니다. 잠깐의 시간이지만 이렇게 함께 소통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참 소중합니다.
이곳은 동해안에서는 처음으로 바다 위로 지나가는 죽변 스카이레일 공사가 한창 마무리 단계에 있는 현장입니다. 죽변 등대에서 후정해수욕장까지 약 2.4km의 해안선을 따라 동해안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생생하게 감상할 수 있어 울진군의 또 다른 대표 관광 명소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음료수도 넣고 얘기도 하고 앉아 마주보면서 하는 게 좋겠다 싶어 섬 앞뒤로 왔다가 부산에 가보니까 앞뒤로 아니라 방향대로 가지고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따로 다른 사람이 타면은 같은 일행기만 탑니다. 어? 같은 일행기만 탑니다. 올해 7월 완공을 목표로 내부 인테리어 마감 공사와 바이크의 시운전 등을 하며 마무리 작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상걸 울진군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지정 공모에 기성면 시니어 행복센터는 2020년 보건복지부 공모로 선정된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사업인 기성면 시니어 한계 극복 프로젝트의 소통 공간으로 어린이집으로 사용했던 곳을 리모델링해서 지역의 문제를 지역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공동체를 만들어간다는 목표를 갖고 출발했습니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또한 장갑을 제작해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 참여를 통해 시니어들의 경제적 문제 해소 등 지역 사회복지 안전망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성면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민관 유관기관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상호 협력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성 행복시니어센터는 사업을 수행하면서 마을 주민들이 자유롭게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휴식도 취할 수 있는 소통 교류 공간으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아, 근래 100원요? 하루에 그러니까는 한 150켤레? 250켤레? 기계 한 대당? 하나 기계 한 대당 50켤레. 아. 다섯 대라서 250켤레. 아, 하루에 250켤레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일자리가 있는 데가 아무나 해달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있는 시설 활용하는 겁니다. 옛날에 전체를 만들었어요. 아, 맞을 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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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예, 예. 아,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정착 때까지 인사 좀. 여기는 이제 울진군에서 처음으로 이제 시도를 했습니다. 공모 사업으로 해서 이제 특별 지원 구역으로 이렇게 이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한 8억 정도 예산이 내려와서 이런 노인들, 시니어들을 위한 이제 작업 공간, 소득 증대를 하기 위한 작업 공간을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장갑을 만들어서 그 수입으로 노인들이 이제 일자리 창출하는 봉급을 주고 그래도 일자리 창출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하는 기성 시니어 행복센터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제 준공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처음이니까 앞으로는 울진군에도 다른 지역에도 노인들을 위해서 이런 걸 공간을 만들어서 소득 증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해읍에 있는 남대천을 따라가다 보면 요즘 새롭게 조성하는 야구장과 축구장, 파크 골프장을 만날 수 있습니다. 국민들과 사회체육인을 위한 생활체육 복합공간으로 국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만들어지고 있는 체육시설입니다. 시원하게 펼쳐지는 남대천 강변에 설치되어 있는 이곳에 야구 경기와 축구 경기를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복합 운동장과 공원과 파크를 결합한 파크 골프장이 들어서면 각종 체육 행사와 생활 체육 및 주민들의 여가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구 감소와 지역 상권 침체로 쇠퇴하고 있는 구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도시재생 전문가들의 기본적인 도시재생 사업의 제안과 주민들과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포면에 도시재생 이렇게 동청에 나면 여러 번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또 동참해 주신 분들께 고맙고요. 생각합니다. 이게 민간 주도의 정부로 나가는 도시재생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과 주민들의 참여도가 바로 이 도시재생을 선정하는 데 아주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우리가 뭐 여러 사업들 하면 관주도형으로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해서 갔는데 이것은 100% 이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더 피부로 주민들한테 이로움이 많다는 것을 느낄 겁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 기존에 세워진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의 울진군과 후포면 주민이 연계해 지역발전과 도시재생을 위해 추진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해 매년 침수 피해를 겪고 있는 후포면의 침수 지역 예방을 위한 배수 펌프장 공사 현장입니다. 단차가 1.8m 정도 납니다. 네. 1.8m 그러면 이 물 도로는 구부터 그래야 되는데. 네네, 맞습니다. 바다로 나가는 거는 이렇게 소통증이 더 나가고, 요 안에 들어오는 거, 여기가 지금 저쪽에 보는 유입수로입니다. 여기하고, 여기하고 지금 단차가 한 1.8m. 1.8m. 네. 근데 이게 바람이 심하고 해일이, 큰 해일이 일났을 때는. 그럼 이제. 이게 다 이제. 물이 나와가지고, 돌파를 해가지고, 여기 해적이 다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요번에 그 퇴적되는 거를 파라펜시라든지 아니면 데트라포트로 해가지고 어떤 재단식으로 안 쌓아놓으면 나중에 또 물을 빼려고 해도 안에가 다 퇴적되기 때문에 설계 변경을 해가 이 하루 쪽에는 조금 저 공사를 더 해야 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한번. 여기는 못 나가고 이 중간 정도에. 예, 중간에 여기서 이제 해가지고 저희가 한 128m 정도 여기서 내려갑니다. 데트라포트가 저 좌우에 다 있는데? 이쪽 바닷가 쪽은 데트라포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데트라포트 자체가 저희 파랑고보다 낮게 있는 것 같습니다. 물이 지금 못 내려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주민들이 제일 우려하는 게 이제 이게 지금 마리나항 옆이거든요. 네, 옆이지. 그거 해놓으니까 이게 퇴적이 더 된다. 그래서 이쪽에 뭐 한 100m든 50m든 빼가지고 이거를 막아도 데트라포트를 놔도 이제 그거를 주민들이 근데 주장을 하고 지금 그래 봐야 묻히지 빼가지고 하는 건 좀 곤란하고요. 네. 제일 문제네. 예. 여기서 나가잖아 지금. 여기서 나갑니다. 여기서 나가 밀어내는 게 문제네. 예예. 여기도 지금 기계를 해가지고 여기로 물이 들어가면 요 기계를 뽑아가지고 900mm 간으로 해가지고 밀어내게 돼 있습니다. 모다가 여기 지금 세 개가 쓰면 한 개는 스페이스로 임시로 놔두고 두 대 모다가 밀어내는데 그 밀어 나갔을 때가 이제 그쪽에서 하루 쪽에서 퇴적이 되어버리면 간 자체가 이제 900mm 간 자체 안에 이제 모래가 꽉 차버리니까 밀기가 물이 빠져나가는 하류에 모래가 계속 쌓이면 펌프장에서 내보내는 물이 바다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펌프장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서둘러 현장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 옹벽 있는 쪽 상류하고 저 데트라포트 있는 쪽을 자 그때 저 지금 저 부분이 데트라포트 쌓았는데 그게 아마 바랑의 파랑고구 쪽입니다. 최대 파랑고가 이제 파도가 쳤을 때 견딜 수 있는 높이 그러면 여기도 저 높이만큼 쌓아가지고 이게 낮아가지고 진동을 하면 이거는 바로 바다하고 똑같다 해놓으면 모래가 다 쌓여서 예, 물이 빠져나가기가 나가지 않습니다. 물이 나가면 가스 연기가 가고 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냄새 난다고 하여튼 1년에 몇 번씩 물에 파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평균 수명을 했거든. 제가 높을 때는 안 하고 평균을 해놨기 때문에 높으면 안에 배가 다 박살난다 지금 그 걱정을 하고 이거 더 높여야 된다고 계속 얘기합니다. 저 여도 그럼 많이 높여야지. 많이 높여. 높아져야지 된대. 계속 해안으로 밀려드는 모래 때문에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들이 생겨 배수 펌프장도 문제지만 방파제를 더 높이는 일도 더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하루 달린 거리는 200여 킬로미터. 울진군 관내 9곳을 돌며 외부 업무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군청으로 돌아가 내부 업무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군청으로 돌아가기 전 꼭 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울진 바지개 시장입니다. 오늘이 장날이라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기에 발길을 시장으로 돌립니다. 좋다, 이거 오렌지 이거 좀 맛있겠다. 아이고야, 안녕하세요. 이거 벌써 이렇게 두름이 하면 이래 다 커버렸네. 이제 산에서도 다 컸어요. 아이고야, 조금 아깝다, 그죠? 예. 예. 아, 따가라. 얼굴 좀 막 따갑다. 따갑다. 이제 할 수 있지. 질린. 예, 안녕하세요. 살러 온 거예요, 사러 온 거예요. 나가 사러 왔지, 나가 사러 왔지. 살러 온 거예요. 나가 지금 밥을 몇 분 하게 사야 되는데. 마음 8,000원. 이거 다섯 개. 22,000원. 아, 동계산 하고. 다보다 헷갈린다, 동계산.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나 팔았어, 그래? 팔하는 게 가이가. 어? 팔하는 게 가이가. 그 일곱 미어 그래. 우리 니 많이 나가지고. 그렇죠. 예. 우리 니에게 미연이 됐어. 우리 그거. 벌써 하면 햇미어 그 원래 했는 거야. 예. 아. 그거 니가 니 많이 나나 그래 가지고. 어. 양조 특히 많이 났어. 이 집에 갔어. 많이 좋았나. 수고 아니다. 군수시다. 에? 군수래. 아, 군수님이야. 오, 오랜만에 세대. 진짜 오랜만이시다. 그래, 오랜만이 맛있어. 왜 마야 일인을 잘 마야 돼. 그렇겠네. 그 오늘 그래 뭐 이래 예. 또 장에 나왔는겨. 자, 뭐 오사바도 땡긴데. 그렇겠네. 네, 예. 맞아. 위험하게 어떤데 용감하게 막 끌어다니더니. 그럼 사고 나면 우일 났고. 저 이제 저 공색 뒤산 올라가 봤는데. 아, 이거 공색 뒤산도 올라가 봤어요. 그럼 날마도 것도. 그래요. 운동 많이 하소. 예예.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예예. 예, 가시다. 예예. 예, 예. 우리 집을 했어요. 했어. 방청왕. 아, 그래 우리 많이 해줘. 수도꼭지나 뭐 전주담화 이런 것도 다 해줘요. 예예. 예, 그래가지고. 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조심하셔서 먹고 있거든요. 그래. 예. 그래. 아이고 그래. 예. 잘합니다. 예. 그건 누가 가르쳐주가요 저는. 또 하러 오는 사람은 내가 돈 주고 안 하니도 이러기는. 어. 또 떨어졌어. 그래서 제가 아이고 해야 되는데. 그리고. 고맙다고 내가 인사하기 돈 안 받는데 가 고맙다고 인사하기네. 아, 군수님 보고 인사하소 이러더라고. 네, 맞아. 군에서 예, 그래 해줘. 예예. 예, 예, 잘했니. 예. 그러면 좀 뭐 팔아가 언제까지 갈라고 이렇게 계속 자꾸 재는겨. 6시 반까지 있으라 아들 내가. 6시 반까지? 예. 아들이 데리러 온다고? 예. 에이, 좀 일찍 오라 하지. 아주 멀었다. 못하냐, 아, 일하기니까 그렇구나. 에이, 뭐 아들 기다리느라고 혼자 앉아있어야 됐다. 다음 타모. 아, 차를 가지고 이거 실으러 오니까 그러네. 예. 저 수고, 아이고. 아이고, 예. 아이고, 아이고. 아저씨는 오늘 어디 갔는지? 그 할매죠. 아저씨 안 나와. 안 나와, 왜? 지난번에 아저씨 나와, 일하디만. 아, 내가 바쁜데. 아이고. 나 살이 없어가지고. 뭐 세일에서 힘이 썼나? 그래, 숙모 많이 팔았는겨? 예, 많이 팔았는겨. 여러 저게 개업식을 언제하여? 여러 중에 개업식을 언제 5월 3일 날. 5월 3일 날 저녁에 나와서 한 6시, 6시 반. 5월 3일 날. 어, 월요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그거 당구 치고 춤 치고 그러는. 아, 그렇게.
그리고 요래 좀 불 다 켜고 이러면 멋있게 이제 해놨다. 뭐 하대. 5월 3일 저녁에 우리 연호정 이제 그 점등식 해. 그거 저 정자 만들어 놓은 거. 그 5월 3일 다음 주 월요일 날. 저녁에 한 6시 반대 나옴, 밥 먹고 나옴. 활기 넘치는 시장에서 어르신들을 만나 사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피곤했던 몸과 마음이 어느덧 재충전되는 것 같습니다. 부지런한 사람들이잖아요. 여기 수고합니다. 그래, 여기 시장에는 안 부지런하면 못 나와요. 왜냐,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한 이틀 전에 장 준비를 하더라고. 그래서 캐가지고 와가지고 집에서 따듬고, 그래서 또 일부는 따듬어가지고 오고 일부는 안 따듬어서 앉아가 팔면서 이제 심심하니까 따듬고 이러던데, 그래, 어른들 여기 나온 거 이제 시간 보내기 위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사람 만나는 재미로 나오고, 여기 모두 이제 만남의 장소잖아요. 뭐 사돈 또 만나고, 저기 뭐 언니, 오빠, 사촌, 이게 다 여, 그래서 장날이가 이 장날이라는 단순한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또 만나는 장소고 공감하는 장소고 또 서로 소식 전하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여기는 의미가 있고, 그래 이제 장날에 팔 거 없어도 나오는 분들이 많아요. 예. 자주 나오시나 봐요, 다. 아, 그렇죠. 여 나오면 나도 여 마을에 이래 앉아 있다가 어느 자리가 하나 비잖아요. 예. 여기 분명히 누가 있는 자리가 정해져 있거든. 어디 가서 이런 거 아파 병원 갔다라든가 아니면 돌아가셨다든가 이제 여 나와서 소식을 듣지요. 아, 그분 돌아가셨구나. 아침에 9시 반에 군청을 나서서 지금 거의 5시가 다 돼가는 것 같은데, 네. 하루 종일 정말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하셨는데 괜찮으세요? 안 힘드세요? 아니 뭐 그런 거는 없어요. 어떤 데는 좀 피곤할 때도 있고 어떤 데는 또 기분 좋을 때도 있고 에너지가 쌓일 때도 있고, 예, 그렇는데 이렇게 나와서 뭐 하루 이렇게 다니면서 사람들 만나고 국민들의 현실적인 그 어려움 또 이렇게 들어보고 또 민원 또 듣고 그래서 또 해결해 주는 부분,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설명해 주는 부분, 그러면서 이게 정치를 하는 그런 거죠. 뭐 이게. 그리고 또 군정을 이끌어 가면서 많이 들어야 되고 현장에 가서 봐야 되니까. 그리고 현장에 답이 있으니까요. 예, 모든 것은 현장에 답이 있으니까. 그래서 현장 위주로 하게 되고 또 현장에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 많이 만나게 되고. 예, 그래서 이제 또 군정에 반영하고. 예, 그런 반복인 것 같아. 예. 이거 좀 먹고 가시고. 먹어라, 이거.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야, 그래, 이걸. 안녕하세요. 이걸 그렇게 머리를 맞대고 이거 먹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난 대단한 거 먹는다고. 아, 이거 드시려고요? 아니, 난 뭐 맛있는 거 먹는 줄 알고 돌았지. 이거 먹고 나서 맛있는 거. 이야. 먹고 와서. 자. 이게 예. 더 먹어. 아, 이제 군수님 좀 사 잡수소. 아, 더 가지고 와. 뒤에 꽃 떨어진다. 그 사가지고 좀 죽으려야지. 요 와서 좀 죽이노. 예? 아, 진짜. 아니, 난 역시로 맛있는 건 먹는 줄 알고 처음부터 먹어봤지. 맛은 있는데. 그 TV가 군수님이랑 누구세요? 군수님 자주 들리시나 봐요? 지나가시다가. 네? 우리 TV님 편집. 우리 군수님. 우리 군수님. 아니 또 이제 나올래 또. 많이 잡수소. 예. 뭐 또 맛있는 거 좀 갖다 놓고.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세요. 예. 차 기다린다고요? 예. 아, 오랜만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그러세요. 예. 이거 뭐노? 맛있는 거 사는 게. 아, 꿀보따리. 아무래도 계속 맛있는 걸 찾는 걸 보니 우리 군수님 출출하신 모양입니다. 맛있는 거 들었네. 예, 예, 예. 뭐 하니까 정복된인데. 아, 그래 많이다. 그래도 야 건강하다. 지팡이 안 짚고 다닌 거 보니. 꼴대도 그러니까. 아이고 참 대단해. 어부사가지고 그냥. 원래 위에 돼요. 90세. 오늘. 아이고. 93살이란 나이에도 놀라고 또 장날이면 어김없이 장에 나오시는 걸 보니 울진 읍장은 울진 군민들에게는 특별한 곳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돈 더 재밌지. 잘하세요. 아이고 그래 대단하다만. 그래 수고하세요. 예. 예.
어머님 같은 분들의 모습 속에서 건강하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니 덩달아 마음도 가벼워지고 발걸음도 가볍습니다. 시작하셔야 예, 이제 결제도 좀 하고 업무보고 좀 받고 예, 그리고 또 예, 이제 결제는 해야지 일을 하니까 예. 네, 수고합니다. 그 사이 결제를 받기 위해 관련 부서 직원들이 군수님 방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한 시간 정도 되겠습니다. 한 시간 정도 네. 기다리셨어요? 네. 군수님 보니까 반갑습니까?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순번도 있습니까? 번호를 정해서? 온 순서대로. 아, 온 순서대로. 네. 제일 마지막에 오신 과장님. 제일 마지막에 오셨어요?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지금 한 30분. 마지막에 오셨는데도 30분 기다리셨어요? 네. 앞에 빨리 결제를 빨리 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지금 협박을 막 하네요. 30분 내로 나오라고. 우리 군수님 밖에 저렇게 하루 종일 나가 계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당히 열심히 뛰어다니시고 주민들하고 가까이 하려고 소통하려고 노력하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는 직원들에게도 스스럼 없이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해오던 방식을 바꾸어 새롭게 도전하는 일도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결제를 하는 일은 보고를 받기보다는 서로 소통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주며 일을 풀어나갑니다. 어떠세요? 보고하는 입장에서는 저렇게 서서 같이? 편하죠. 같이 섰으니까. 전에는 지금은 어떤 데는 요 소파에 같이 앉아서 대부분 하는데 군수님이 바빠가지고 지금 이제 다른 행사가 있고 나갈 때는 앉고 자주 한 시간 갖고 그러니까 그냥 서서 같이 이렇게 하는데 같이 서거나 같이 앉으니까 동급이 되잖아요. 우리 나뿐만 보통 보면은 위에 앉고 관리자는 앉고 서서 이렇게 하는데 같이 서거나 같이 앉으니까 편하죠. 서로가 편하지. 근데 군수님 키가 좀 커서 우리 같이 작은 사람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아무래도 이야기가 길어지는 모양입니다. 빨리 결제를 받고 부서로 돌아가야 하는데 초조한 마음에 살며시 살펴보러 들어가 봅니다. 아직 멀었나요? 아직 나 홀로 한데. 이번에는 편안히 앉아서 업무 보고를 합니다. LG 생활 연습원 우리 농지 원상 회복 명령을 내놨더니만 권위보다는 업무 효율을 택한 결제 방식이 모든 직원들의 환영을 받는 것 같습니다. 좋아서 건하나 아니면 얼굴이 다 잘생겼어 건한 거야. 반갑습니다. 연습 하다가 왜 먹었지? 갑자기 뭔가 안 돼. 평소에 하는 거 하고 갑자기 연습하는 거 하고 보면 알아. 군수님 오신다고 그래서 몇 번 연습했는 겁니다. 그래 연습한 거야. 그래, 평소에 안 하는 거야 내가. 우리가 저 나도 이런 군복을 입고 생활을 많이 하고 검열을 많이 나가가지고 검열 가서 이렇게 하면 형태 분위기 보면 아, 요 부서는 지휘관을 중심으로 단합돼서 이렇게 참 한몸같이 하는 부대구나
아니면 아 요즘 이거는 콩가루 부대구나 금방 알아. 네, 자네들 내한테 쇼하지 마. 그지? 남은지 맞죠? 네. 도시 새마을가에 오늘 이렇게 면면데이를 하는데 제가 이 면면데이를 왜 했는지 아세요? 나를 보고 자꾸 도망을 갔어. 군수를 보면 도망을 가. 그래서 저 멀리 공문 같은데 이렇게 뭐 하다가 고개 돌리면 사람이 어디 가고 없어. 그 다른 데로 갔겠지. 그래서 이 어떻게 하면 도망을 안 가게 할까? 그게 이제 교감이 없어서 그렇다. 날 보지도 잘 만날 수도 없잖아. 그죠? 그래서 면면대회를 했, 면면대회라 나는 그냥 공무원들하고 간담회를 좀 해야 되겠다. 이랬더니 이름을 면면대회를 지었더라고. 지어서 면면대회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고 자꾸 도망가니까 좀 자주 만나다 보면은 이야기하다 보면 친근감이 가니까 도망은 안 갈 거 아니냐. 그럼 내가 그 길을 괜히 갔잖아. 그걸 도망가게 만들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거 만나서 그래도 대화를 좀 해보면 사람이란 게 친근하게 되면 안 그럴 거 아니냐 이랬어 이제 하게 됐어요. 그런데 면면대회를 이제 군수실에 불러가야 해보니 참 재미도 없고 그래서 코로나도 왔고 맨 처음에는 이제 주무관을 여기 왔어 와가지고 주무관을 어떤 업무를 하나를 지정을 해가지고 그걸 브리핑하게 하려 했어요. 뭐 도시계획에 대해서 한 브리핑 하러 가면 괜찮겠지? 친근감이 떨어질 것 같아. 아이고 실컷 안 할게. 난 친근하려고 했는데 친근감이 떨어질 것 같으면 그건 내가 왜 하겠어? 하지 말아요. 아이고 참 정답을 얘기해 줘서 고마워요. 이 시간만큼은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가감 없이 듣고 소통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참 귀중한 시간입니다. 이런 기회가 아니면 정말 서로에 대해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서로를 좀 더 알아가며 서로에 대해 배려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덧 시간이 7시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 즐거워야 하지. 억지로 못해요. 우리 울진이라는 것이 선조의 서리 이제 울창하고 보배로움이 많다고 해서 울진이라고 이렇게 짓는데 울진이 정말로 참 이름 그대로 어른들이 지었는 그대로 정말로 보배로운 곳이 많고 이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쭉 지켜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욱더 이 보배로움이 커질 거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땅에 묻혀 있었던 보물이라면은 이제 시대에는 이것이 노출되는 그래서 정말로 이제 보물의 가치가 입증되는 그런 시대가 분명히 울진으로부터 열린다. 그래서 우리 이 울진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보존해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머금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누구든지 의지와 목표가 정해졌으면은 그 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게 가장 보람된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내가 뭐 화려하게 살고 뭐 이렇게 하는 나는 살고 싶지는 않아요. 그 주어진 환경에서 하루를 24시간을 알뜰하게 쓸 수 있는 그리고 또 이 인생을 이렇게 목표가 나름대로 이렇게 뭐 정해졌으면은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다라고 생각합니다.